아이즈 몰라요? 응? 아이즈 몰라요? 아이즈 아 알아 알아. 야 그 주장이죠. 아이즈 멤버. 주장은 뽑힌 거 아니야? 아, 안유진이요. 아 거기 걔 있어? 피에스타. 그 아이즈 원이 그 거긴가? JYP인가? 네? 네? 근데 프로듀서 48. 아 아이즈 원이 어디지? 그거 소속사 그거예요. 소속사 어디지? 원어원 같은 거요. 소속사 어디야 소속사? 아니 소속사 따로 없어요. 소속사 없어? 따로 아 있어요 그냥 그 아 있어 저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서바이벌 2년 계약 2년 계약 아 옛날에 뭐 원어원 아이 아이와이 이런 것처럼 네네네 맞아요. JYP 말고 LTH 아니야? 아 CSW 잠깐만 그래요 오케이. 자, 나 옆에 오른쪽 2번 이어서 갑니다. 알았지? 이거 너희들 복습하는데 시간 조금 그 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니들이 그만큼 한 만큼 너희들 거로 많이 갈 거예요. 그렇지? 그럼 초딩애들도 주말 나와요? 초딩애들은 걔네들 통과 다 해요. 잠깐 만약에 걔네들은 내 말을 잘 듣거든. 왜요? 아 근데 잠깐만. 체육관에 있어요? 어. 아, 선생님. 어? 체육관에 있어요, 걔네? 어? 체육관에 있어요. 어. 왜 몰랐어요, 선생님? 내가 제대로 하면 죽이거든. 어떻게요? 비슷한 거랑. 우리보다 심해요. 와, 그건 너무. 안 맞죠? 야, 여기 한, 알지? 자, 이거 요지인데, 자, 봐. 이거 읽고 한 단. 이거 내일 이어서 테스트 본다. 알지? 야, 승원. 아. 야, 이거 읽어봐. 다 같이. practically 이게 practically야. practically 이거 나 발음도 공부한다 했어. practically 이게 practically야. 발음 모르면 그거야. 그것도 다 걸리는 거야. 맞지? practically practically anything, so,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that we take a risk of failure. 발음 모르면 적으라 그랬어. failure. Or 그다음 뭐야? failure or being 뭐야? rejected. Being rejected. Okay. 자. practically. 자, 이거 해 볼게요. 알지? 해볼지 보면서 해요. 자, 저거, 이렇게, practically. 자, 해설지 뭐라고 나왔어요? 그, 사실상 나오죠? 자, 사실상. 자, 저거, 거기다가,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자, 사실상. 사실상. 자, 사실상. 뭐다? 어떤 것? 자, 그렇지. 어떤 것인데, 이게 주어야. 어떤 것인데 이렇게 of value 이렇게 나오죠. 가치 있는? 그렇지. 가치 있는 이거 거기다 저거 뭐라고 적냐면 자 너희들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저거 of 플러스 거기다 저거 of 플러스 추상명사 라는 거거든요.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 자 여기 여기 value 있죠. value가 뭐다? 가치죠, 가치. 근데 가치라는 것은 어때요? 추상적이에요, 추상. 가치요, 가치가 아니라 가치. 가치. 누군 어떤 또한 가치. 오케이?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오면, 거기다 적어. 얘는 뭐다?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형용사랑 같다. 알겠지? 오케이. 태연아, 알았어? 네. 자, 그래서 of valu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뭐랑 같다? valuable과 같은 거야. valuable. 얘가 가치 있는 이 되는 거야. 가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거 이게 뭐다? 가치 있는 무언가라는 거야. 가치 있는 무언가. 사실상 가치 있는 무언가는? 자, 그렇지. 맞아요. 사실상 가치 있는 무언가는 자, 그 다음 대박. 자, requires. 요구한다. 알지? 요구한다. requires that. 이거 that을 that
무엇을 요구한다? 자, 뭐뭐 하는 걸 요구한다?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자, take a risk요. 리스크 뭐죠? 위험? 위험. 자, 그러면 잡으면 take a risk는 뭐야? 위험을 줄이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야.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이요? 잡아. 자, 우리가 위험한 거, 위험을 감수 한다는 것을 뭐뭐라는 것을 자,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데 잘 봐. 이게 어떤 위험이냐는 거야. 자, 어떤 위험? failure. 실패. 자, fail에다가 이거 붙여서 실패예요. 실패. 자, 잠깐만. 실패 실패라는 이렇게 할게요. 실패라는 위험. 자, or 또는 being rejected. 자, 여기 reject가 뭐야? 거절하다. 자, reject가 거절하다인데 근데 이게 be하고 이렇게 나왔지. 되어지. 그렇지. 그러면 거절하는 게 아니고 거절받는 거야. 그래서 거절받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요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은, 얘들아, 너희들 머릿속에 한번 좀 생각해봐. 상상해봐.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에. 각자. 가치 있는 무언가가 뭐야? 뭐를 요구한대. 네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네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된대. 이걸 요구하는데, 자, 뭐다? 우리가, 뭐야?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는? 실패의 위험, 또는 거절받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구한다. 너 같은 것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치 있는, 진짜 원하는 거. 예안이 혹시 뭐 원하는 거 있습니까? 여친? 축구선수요. 아, 너 축구선수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부산지 축구선수 보고 싶은데요. 아, 그럼 넌 구단주가 되고 싶어요? 네. 만수루? 네. 구단주면 지금 돈이 그죠? 그래요. 그래, 그러려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네. 그러려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받을 수도 있어, 그지? 네. 그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성공과 실현을요? 그렇지. 실패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읽어봐. 배정이 안 읽네.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자, 이게 achieve거든요. Achieve. 발음 저거. 이게 achieving이야. Achieving.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그다음에 line ahead of us. Ahead of us. 그렇죠. 자, 해석해봐. 그렇지. 이것은 뭐뭐이다. 자, 여기서 price 있잖아요. 여기서 price는 가격이 아니에요. 아니, 상은, 상은 price예요. 잘 봐, 이거. 여기서는 뭐냐면, pay the price라고 해서, 여기서는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대가. 그래서, 여기서 봐봐. the price는 여기서 대가입니다. 대가. 대가예요, 대가. 알겠습니까? 봐봐. 누구냐. 예완이가 그 만두처럼 이렇게 축구 구단주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헐. 다 포기하고 오로지 돈 모을 거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야. 네가 만두처럼 되려면 좀 몇십조잖아, 몇십조. 자, 그럼 봐봐. 이거 갑자기
갑자기 하기 싫지. 이것은 대가이다. 그런데 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We all must pay.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봐봐. We all, 뭐요? 우리 모두가 must pay.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야, 여기 봐봐, 얘들아. 요 놈이 요렇게 되는데, 봐봐. 야, 얘가, 어? 요 놈 새끼가 이렇게 뒤에서 꾸밀려면, 뭐지, 이거? 관계? 대명사.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야,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불완전해. 그럼 뭐가 없어져? 동사. 동사 있잖아. 제가 봤어요. 야, 얘들아, 여기 뭐가 없어져? 목적어. 목적어. 뭐예요, 목적어? 페이의 목적어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알겠어? 야, 해석해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야, 너는 지불할 때 뭘 지불해? 뭔가를 지불하잖아. 뭔가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페이가 뭐라는 거야, 지금? 페이가 타동사라는 거지, 지금. 저거. 페이가 타동사라서 목적어 나와야 돼, 목적어 안 나와서 불안전하니까 이거 못 간 내가 생각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해석이 뭐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뭐다? 대가이다.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 4 나오죠.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자,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여기서 achieve 있죠. achieve 뭐다? 달성하다. 자, 저거 achieve 달성하는 달성하기 위해서야. 알겠습니까? 자, 달성하는 건데 뭐를 달성하는 거야? The greater rewards. 뭐예요? 더 큰 reward가 뭐야? 보상이야. 더 큰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안이가 구단주, 만주, 맞지? 그게 더 큰 보상이잖아, 맞지?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거야. 야, 근데 봐봐, 보상인데 여기 봐봐, 라인 뭐지? 거짓말. 여기서 라인 거짓말이 아니야. 라인이가 하나 거짓말 말고 어디 있잖아? 울다 있다 했잖아, 있다. 라인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몰라요? 이거 예전에 했어요. 라인, 레인, 레인.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뭐야? 문법이잖아. 내가 복귀하면서 뭐 한다 그랬지. 지금 내가 관계대명사 설명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저거 여기서 라인 있잖아요. 저거 여기서 ing 있죠. 여기서 ing가 앞에 나온 이 rewards를 꾸며주는 거지. 뭘 꾸며줬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알았어요? 자, 레전아. 네. 근데 line ahead of us야. 그러면서 line 뭐라 그랬지? 있다. 그렇지. 근데 있다가 아니고 꾸며주는 거니까 뭐야? 있는 해야지, 있는. 있는. 근데 ahead of us 무슨 말이야? 앞으로? 앞에. 그렇지. ahead of 뭐 앞에. 그럼 뭐야? 우리 앞에. 저거 우리 앞에 있는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란이가 그치,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축구 그 구단주 이런 거는 뭐 엄청 크니까, 예를 들어서 예란이가 그보다 더 작은 꿈 이제 뭐 우리 눈앞에 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실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보상, 큰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한 거 있죠? 오늘 한 거 내일 바로 테스트해요. 네. 알지? 잘 안 되면 일단 먼저 좀 그러고 하고, 알지? 어떤 식으로 외워야 돼요? 자, 예안이 해봐. 그러면 네가 영어 읽고 해서. 선생님, 그럼 테스트 한번 토스트 먹으면요? 요, 저것도! 역시 찾은! 야, 얘들아, 여기 숙제 있죠? 자, 얘들아, 여기 숙제는 요거, 이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듣기 절반, 알지? 공부하고, 단어 올려도 하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합시다. 니 오늘 연락했다. 그래. 지금 이제 해설하고.
응급상황. 랜덤이랑, 어,